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로 인한 무공해 차량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엔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100%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2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국민들의 전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크게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 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해의 경우 상당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겨 변경된 지원 정책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지원 대수 대폭 확대입니다. 전기차 구입 시 구입 희망 차량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문제로 신경 쓰였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올해 보조금 지원 대수를 대폭 확장한다고 합니다. 작년 7만 5천 대까지 지원됐던 승용차는 16만 4,500 대까지, 화물차의 경우 2만 5천 대에서 4만 1천 대까지, 승합차는 1천 대에서 2천 대로 차종별 지원 대수가 작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당 보조금 액수가 변경됩니다. 작년 최대 800만 원이었던 승용차의 국비 보조금이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의 경우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대형 승합차의 경우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로 소량 인하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급 기준이 변동됐다는 점입니다. 2021년도 6천만 원 미만이면 100% 지급받을 수 있던 보조금이 올해에는 5,5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준 금액도 약 500만 원가량 내려갔으므로 기존 기준가의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100%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가의 금액 또한 국내 제조사들의 주력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입 전기차의 경우에도 5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2년 지자체별 보조금의 경우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종별 보조금 신청 절차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웹사이트상에서 가능하며 정보란에 링크를 적시해둘 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고 하니 영상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